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섹시한 남자 투스타입니다.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우리 짭스타가 자기 채널에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어야 될까라고 영상을 찍어 올렸길래, 안 그래도 제가 6월달에 우리 팀 투스타 짭스타랑 유루랑 같이 찍은 영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짭스타랑 유루한테 제 채널에서 6월달에 나온 영상에 페이를 지급할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냐, 일단 25%를 줄 겁니다. 25% 나머지 50%는 저의 영상 편집비, 그리고 촬영비, 그리고 저의 품위 유지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직 제 채널에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에 25%를 줘버려도 괜찮아요. 자, 일단 6월 달에 우리 팀 투스타 촬영하면서 짭스타랑 유루랑 같이 나왔던 영상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가 다 영상 길이도 다 달라요. 어떤 건 10분이 넘고 어떤 건 뭐 3분짜리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영상 길이에 따라서 거기 나오는 광고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냥 조회가 얼마 나왔고 수익이 얼마 나왔다 공개하면서 우리 짭스타랑 유루의 6월 달 촬영비를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영상 면접편, 팀 투스타 면접편을 첫 번째 영상으로 찍었었죠. 첫째 주에 찍었었는데, 자, 이게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6월 달 거고요. 조회가 4,526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24.71달러가 나왔어요. 자, 면접.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이 면접 다음에 벌칙용으로 딱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루 그 엉덩이에 미니카로 엉덩이 똥침한 거 있죠. 그게 조회가 3,200회가 나왔고 수익이 6.67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영상 길이가 짧다 보니까 광고 측정비가 얼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6.67달러 조금 나왔죠? 조금 나왔는데도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면은 뭐 조회 1당 1원이 아니냐 그러는데 1당 1원보다 가격이 조금 높게는 나왔죠? 3,200회에 6.67달러니까 7,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2배, 조회 1당 2원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우리 유루가 똥침 맞은 이 영상에서 보실 거는 구독자가 줄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2명이나 줄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이 팀투스타의 순발력 테스트. 조회가 5,904회가 나왔습니다. 5,904회가 나오고 수익은 32.09달러가 나왔어요. 달러입니다. 32.09달러. 그리고 다음 영상이 미공개 대결 영상이 있었죠. 미공개 대결 영상이 조회가 2,600회가 나왔고 수익이 5.62달러가 나왔습니다. 5.62달러. 자, 그리고 다음 했던 테스트가 이제 두뇌 테스트. 그때 골든벨처럼 했던 영상인데요. 이게 조회가 3,517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익이 23.09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만원으로 튜닝 해가지고 대결하는 거 준비 과정을 일부러 올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3,862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익이 18.87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마지막 대결 영상이 조회가 5,672회가 나왔어요. 팀 투스타 촬영이 짭스타랑 유루랑 나오는 게 조회가 좀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안 나오는 편인데 5,600회면은 그냥 뭐 평타는 쳤다라고 볼 수 있네요. 5,672회, 그리고 수익은 24.26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달러들을 더하면은 더하기 하면은 135.31달러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현재 환율, 오늘 아까 환율 보니까 1달러에 1173원이었나 뭐 그랬을 건데 이것저것 환전하면서 뭐 얼마 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평균적으로 1170원으로 볼게요. 1170으로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158,312.7원이 나와요. 15만원이 넘었죠. 동영상 6개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의 품위 유지비, 그리고 저의 촬영비, 편집비를 빼야 되겠죠. 50% 댕강 날립니다. 50% 댕강 제가 꿀꺽하고 79,156원이 됩니다. 뒤에 소수점은 뗄게요. 자, 79,156원. 그럼 이걸 또 나눠야 되겠죠. 25%씩. 이걸 이제 나누기 2를 하면은 39,578원이 됩니다. 39,578원. 그러면 한 명당 39,578원씩 6월 달에 벌었단 거죠. 그러면은 제가 몇백원 추가해가지고 4만원씩 맞춰서 돈을 뽑아서 우리 짭스타랑 유로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애들의 반응은 어떨지, 생각보다 많다고 할 건지 아니면 적다고 할 건지. 저도 근데 이거 컨텐츠 비용으로 그때 3만원씩 한 거 그 35,000원씩 나왔잖아요. 한 명당 35,000원씩 두 명 하면 7만원이잖아. 그럼 제가 가지고 가는 50%가 79,000원인데 7만원 빼버리면 전 9,000원 번 겁니다. 6월달에 팀투스타 촬영해가지고. 아니지 팀투스타 할 때 처음에 또 미니카도 사줬잖아 내가. 그러면은 또 만원씩 빼고 12,000원씩 빼고 그러면 24,000원 빼면은 저는 한 2, 3만원 적잔데요. 뭐하냐?
무슨 편지? 부산 원주민 거야. 아, 부산 원주민 한번 보자. 부산 원주민 뭐 편지 받은지. 어, 야 이거 이렇게 넣어야 돼? 아이 형님 이걸 넣어야 돼요. 그럼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아 요즘에 부산 원주민 팀에서 유루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유루한테 편집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뭐라도 시켜야죠. 편집 할만해요. 아이 껌이죠. 자 6월달 그래도 우리 투스타 TV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죠? 저희 그냥 즐거웠을 뿐이죠. 대답이 없어요. 그냥 난 즐거웠을 뿐인데. 대답 좀 해요. 난 그냥 즐거웠던 건데 형님 고생 많이 했나 봐요. 솔직히 그래. 컨텐츠비 다 내가 쓰고 맞아요. 촬영 내가 다 하고 편집 내가 다 하고 난 그냥 즐겁고 즐겼거든요. 놀기만 놀잖아. 찐유로 나오고 자꾸 나오고 촬영할 때 진짜 화내고 자꾸 진짜 화내고 편집하면서 포장 다 해줘야 되고 되게 그냥 귀엽게만 만들어주고 어쨌든 6월달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6월달 한 달 동안 팀투스타 영상에 대한 지분을 제가 25%씩 드렸어요. 맛있게 통닭 시켜먹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라고 봤습니까? 예 제가 이게 뭐라고 봤 그건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냥 저는 즐겼을 뿐인데 즐겁게 저에게 미니카도 사주고 했을 뿐인데 괜찮습니다. 말하고 늦었어. 됐습니다. 나올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이지만 동생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리액션 한번 해주셔야죠. 이따 짭스타부터 두 분이 가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챙겼습니다. 저희 되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너무 가분합니다. 아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우리 짭스타님이 어제 짭스타 채널에 뭐 돈돈 거려가지고 제가 용돈 조금 용돈 드린다는 식으로 약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부자가 될 겁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네. 왜 웃으시죠? 아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보다 더 급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은 마이너스이고 지금 이분은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이 4개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당 페이가 제가 알기로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냥 일이 네 개라고 일이 네 개인데 하나당 페이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 일이 네 개라고 일이 네 개 일이 네 개고 뭐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죠. 오유루님 리액션 한번 보여주십시오. 많은데? 그거 제가 했어요 다른 거는 많은데? 그게 6월달에 틴투스타 영상에서 번 돈입니다. 괜찮아요? 무성한 대가 한번 드려야지. 형님이 저걸 던지고 그러니까 예의 없고 또 지갑에 힘 실려가지고 또 아, 걸음걸이 또 달라지겠네. 어깨 살짝 펴지고 걸음걸이 약간 또 달라지겠네. 제가 장담합니다. 갑자기 오늘 밥 먹자고 합니다. 이제 이제 밥 먹자고 합니다. 오늘 모래 먹으러 갈래? 아 맞다. 그 유루 채널에 래퍼한 영상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아 야 저는 이제 멋있는 표정 하지 말고 잠깐만 다시 아니 계속 멋있는 거 멋있는 거 하고 싶다고 계속 멋있는 표정 하지 말고 아 야 제가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연습장에 낙서하듯이 예술을 하고 싶어서 아 재미없으면 못 쓰겠다 근데 이거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끝내야 되겠다.